그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를 한번 다시나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실 이제 현대차가 작년에 주가가 뭐한 15만 원 이렇게 있다가 확 레벨업해갖고 3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좌초자산, 뭐 내연기관차로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맛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정의선 회장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뭐, 제너시스도 몇 년쯤 뒤에 가면은 전기차만 생산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도 깔았고, 그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라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뭐, 이 생산과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투자자들이 관점을 볼 때에는, 테슬라는 뭐 무지하게 올랐고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니까요. 그리고 현대차도 비교했을 때 결국 현대차가 그런 그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로 가는 현재가 지속도로 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사실은 지금 본질적인 경쟁력은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 같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OEM들의 우위는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선도 업체고, 나머지 업체들은 테슬라의 전략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카피를 하고 있죠. 카피를 하면서 비슷하게 경쟁하고 있는 단계라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2군 중에서는 그래도 폭스바겐, GM 뭐 이런 애들하고 어깨 나란히 하는 그래도 앞서 있는 단계 뭐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이 정도로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시장 다이나믹스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전기차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에 있는 어떤 업체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GM이나 포드도 내년도부터 이제는 전기차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로컬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거고요. 중국도 보게 되면은 지금 자국 로컬 메이커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뭐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뭐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시장을 또 이제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국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시장에서 국내라고 하는 건 한국. 한국 EV 시장이 중요한데 한국 EV 시장 성장 속도가 사실은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국이 3배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EV 성장률이 3배. 유럽도 3배가 늘었습니다. 미국도 거의 3배 늘었거든요. 한국은 2배도 안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사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뎌졌고 현대기아차가 거기서 조금 밀리는 게좀 있어요. 도메스틱 마켓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성장이 안 나와버리니까 해외에서 이제 또 고전을 하는 거죠. 요즘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추가로 얹어주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수출 규제나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만큼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로컬 마켓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지원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내년도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기차 성장성이 올해보다는 훨씬 눈에 띄게 국내에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런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규모 경제를 확보하고, 그리고 좀 해외 시장에서 또 싸운다면은 또 이제 과거보다 더 나은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뭐 테슬라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럼 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 예를 정, 들어서 아까 네. 이야기하신 대로 자국에 생산된 것을 우선해서 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니에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거를 도입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 쪽에서 어떤 보복, 이런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 그거를 또 1대1로 할 수는 쉽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그런 정책을 도입해버리면, 그럼 우리도 할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가능하지만
근데 우리가 손해보는 게임이라 우리가 거죠. 손해보는 게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리비안 얘기를 좀 해보죠. 리비안 네. 뭐 이, 리비안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트럭이나 밴 이런 거죠. 네. 네. 이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아마도 이번 주 빠르면 네.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중 네.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2의 테슬라처럼 확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제2의 테슬라로 유망하죠. 지금 네. 굉장히 유망하고 올해까지는 사실은 뭐 판매 대수가 뭐 100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올해를 기대를 하는 건 아닌데 아마존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후원자가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뭐 10만 대 이상 밴을 이제 구입하겠다라고 이미 확약을 오더를 걸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픽업 트럭하고 SUV 합해서 5만 대 이상 지금 프리오더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장 밸류에이션이 뭐 한 650억 달러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될 거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점프를 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주가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올해 100대인데 내년도에 10만 대짜리 공장 돌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10만 대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또 그래서 리비안의 어떤 대신으로 해서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게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죠. 여기는 지금 스펙 합병으로 해가지고 이미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이제는 가격도 조금 낮다 보니까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 최근에 또 많이들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리비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은 어딘가요? 지금 배터리나 뭐 이런 부품이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뭐 삼성 네. SDI도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만도 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요. 하는 네. 시스템 뭐 요거를 네. 그런 업체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 뭐 이 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이 섹터에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하실 때 어떤 조언, 뭐 고려해야 될 포인트 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국내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건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대기하고는 수요가 맞닥뜨려서 네. 매출과 생산이 오르면서 매출도 같이 동반으로 좋아지는 좀 이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아마도 제일 많이 기대가 되는 시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증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센티멘트는 좀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막 모든 게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기대치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좋아지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거기에 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이제 지금은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흐름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